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날씨가 추워질 때 같은데요.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있죠?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특히 뭐 가을 겨울 같을 때 그죠? 그럴때참 악화되었다가 봄여름에 보통 이렇게. 좀 괜찮아지기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 그런데 그런 어떤 현상이요, 뭐 일조 시간, 햇빛을 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또는 이렇게 활동량이 저하되거나 또는 뭐 과수면 또는 슬픔 또는 과식 같은 걸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보면 단 것도 많이 먹게 돼서 체중도 늘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울증,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조금 날씨가 추울 때는 춥더라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햇빛을 쐴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활동량이나 그런 것들 있죠. 햇빛을 늘려 주고요. 또 운동이나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서 활동량을 늘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라든지 오메가3 또는 칼륨 같은 걸 많이 먹어도 좋아요. 종합 영양제 그런 것도 괜찮고요 그죠 자막 날씨가 춥거나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그런 것들을 팡 꿰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활력을 반드시 되찾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도 기운을 내고 여러분들도 기운을 내서 지금 또 멋지게 이번 한강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마쳤죠 그래서 아마 72페이지에 있는 이 개념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복습이 안된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시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 일단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필기를 한두 개만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시그마라는 거 있죠. 이 시그마. 사실은 뭐냐면, 시그마라는 것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지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자, 그런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 다시 말해서, 모집단의 분산이라는 건 모평균을 알아야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공식에 들어가 있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아직까지 극복을 못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 두세요. 자, 모집 모평균은 지금 모를지라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이미 알려진 값이구나. 모평균은 모를지라도 모집단의 표준편차인 모표준편차는 이미 알려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시험문제에 나옵니다. 모집단의 모표준편차가 2로 알려진 그런 문제가 뜨면 그냥 걔를 대입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 있잖아요. 모집단의 표준편차 시그마가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표본의 표준편차가 주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편차와 표본의 표준편차가 거의 같다라고 봐서, 사실은 모집단에 대한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없다 할지라도, 표본의 표준편차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거의 값이 비슷하다.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죠? 요걸 메모 하시고요. 자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뢰도가 지금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신뢰 구간의 길이 있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신뢰 구간의 길이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길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든지 또는 신뢰 구간에 대한 길이를 만약에 구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때 얘는 자 우리가 공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요큰 값에서 이 작은 값을 빼면은 믿을 수 있는 구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우측에 있는 예에서 좌측에 있는 예를 빼 보세요. 그럼 x 바는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뿅 사라지고 1.96이 두 마리가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2 곱하기 그다음 뭐가 될까요? 95%면 1.96이 들어갈 것 같고요. 99%면 2.58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개를 실내 개수를 그냥 k라 할게요. 그다음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라는 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우리는 실내도의 공 실내 구간의 공식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구나.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은 2 곱하기 1.96 또는 2.58 그리고 표본의 크기의 루트를 씌우고 어, 포, 표본의 표준편차 또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대입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만약에, 만약에 이런 걸알수 있죠. 첫 번째, 신뢰도가 일정하다면요. 다시 말해서 K값이 일정한 거야. 그러면 표본의 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겠죠. 그죠? 아, 그래. 그러면, 실내 구간 길이 이걸 뭐라 할까요?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라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L의 값은 작아진다 이렇게 알수 있죠 자두 번째는요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고요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여기다 두 번째는 실내도 있잖아요 실내도 실내도입니다 그죠?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신뢰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k 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95%는 1.96이었는데 99%는 2.58이에요. 그러면 k 값이 커진다는 말은 신뢰도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길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는구나. 이런 관계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알려준 그 공식 그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예제 5번입니다. 어느 도시의 고등학생들의 키, 아, 확률 변수 키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 모두를 키를 구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뽑은 거예요. 아, 그러면 표본 평균이 나왔네. 자, 표본 평균이 얼마냐면 170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170이. 자, 그랬을 때이 도시 전체 고등학생들의 키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죠? 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모평균은 이상, 그리고 이하,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이 170이니까, 이 170을 기준으로 해서 빼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한계, 그 다음에 170에다가 더하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값을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95%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신뢰 개수가 1.96이 나왔죠.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1.96을 그대로 넣으시고요. 곱하기 루트의 표본의 크기가 100명이었으니까 n 대신에 100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조심하셔야 될게 원래 이 시그마 자리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모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모표준 편차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뭘 넣으면 돼? 아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 12를 넣더라도 값은 큰 차이가 없겠구나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 녀석 대신에 뭐를 대입하시면 돼요? 12를 넣시면 으 돼요. 되겠죠? 자 그다음 이쪽 마찬가지로 아 일정구력 이쪽에는 그대로 더하면 되는구나. 곱하기 그다음 루트 100분의 그다음 여기 얼마 넣으면 돼요? 12를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계산하시면요. 자, 실내 구간은 m 값이 얼마 되냐면 167점. 그다음 648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72점. 그다음에 352. 요거 이하일 확률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100명을 뽑아서 걔네들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167.648 이상이고 172.35이 이하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대충 100개 중에서 95개 정도의 신뢰 구간은 얘를 포함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전부 같은 의미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밑에 문제는요. 모 표준편차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선생님이 하기 원싶표 나왔어요. 모 표준편차가 20이다. 그러면 모평균은 모른다 할지라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알려진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그마 자리에 20을 넣으면 되죠. 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자, 표본 평균이 80이 나왔네요. 그러면 에 그대로 합시다. 모평균은 이상이고요. 그 다음 이하가 될것 같아요. 자, 표본 평균이 80이니까 80에 대해서 바로 쓸게요. 빼기. 자, 95%야. 그런데 1.96이야. 그러면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의 표본의 크기 몇 개입니까? 100. 그러면 100. 쓰시고요. <laughs>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예요? 20. 예를 들면 되죠. 자, 그 다음 또 80에다가 더하기 1.96. 그 다음 곱하기 루트의 100분의 20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돼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자 m이 이상하고 이하가 나오는데요. 76.08하고요. 그다음 우변에는 83.92라는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되시겠죠? 이렇게 자 유제 9번 볼게요. 같은 문제 자 어떤 게 눈에 보이나요? 과수원에서 과거에서부터 쭉 사과를 재배했는데요. 표준 편차가 14로 알려졌어요. 그러면 같은 스토리죠. 표본 평균 자애이 49개인데 표본 평균이 158이 나왔어. 그럼 선생님 강의를 설명을 듣기 전에도 할수 있을걸요. 아 전체에 대한 모평균은 이상. 이할 거야. 표본 평균이 158이니까. 158에서 빼기, 자, 실내 개수가 얼마요? 2.58이에요. 왜? 99%를 묶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실내 개수가 2.58을 늘으난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2.58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루트에, 개수가 지금 아까 49개였죠. 크기가 49고요. 이미 알려진 표준 편차가 14란에 땡큐 하고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다음 우변에는 자 158에서 그다음 플러스 2.58 하시고요. 그다음 곱하기 루트의 49분의 14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정리를 해 보시면요. 비교하셔야 돼요. m은 왼쪽에 152.84가 되고요. 자 우변에는 뭐냐면 163.16이라는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교재 72페이지 문제였어요. 추정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명석이의 먹방 타임입니다. 그죠? 오이고추에 여러분, 오이고추. 자, 지금 이렇게 오이고추인데요. 자, 얘는요, 일반 고추보다 크고 두껍지만... 덜 매워서 고추를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접할 수 있어요. 성인병도 예방하고 심장병, 뇌졸증 그리고 암 예방 효과에도 굉장히 큰 역할하고요. 캡사이신 성분이란 게 들어 있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우울증을 완화시키고 지방과 당분에도 시켜 줍니다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음식 맞지요. 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저녁 간식해도 오이 고추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한번 좀 간식거리로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표본 비율의 분포예요. 이제 우리 모평균은 다 맞친 거예요. 맞친 거고요. 표본 비율에 대한 건데요. 모평균과 모비율,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을 비교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그 모평균이나 표본 평균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면 모집단에서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의 비율입니다. 그죠? 모집단에서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의 비율, 개를 모비율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진 대상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호로 p로 나타낸다. 그러면 표본 비율은 뭐야?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표본에서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의 비율을 표본 비율이랍니다. 그죠? 그래서, 아, 표본 비율이란 단어가 들어오거나 기호로, p-hat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p-hat. 그래서, 삭각 표시를 이렇게 하시고, p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읽을 땐 p 의 크기가 있는 표본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이 사건에 대한 표본 비율 p-hat은 n분의 x이다. 자, 요거 쫙 갈로 치시고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개념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전체, 마찬가지예요, 전체. 개념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어, 선생님 관심 있는 거. 선생님, 지금 EBS에서 확률과 통계 강좌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2학년 학생들 가운데 선생님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의 비율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다 모집단에서의 비율이니까 모 비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선생님 일단 이제 표본을 뽑은 거예요. 자 모집단에서 자 뽑자 이렇게 해서 표본의 크기가 n인. n 개를 이렇게 뽑는 거죠. 표본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할 때, 자, 복원 추출을 해주고요. 선생님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본을 뽑았는데, 여기 이제 표본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n 개를 뽑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n 명이겠죠. 자, 우리 지금 현재 봤을 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명입니다. 그러면 x1, X2, X3 쭉 해서 이렇게 N개를 뽑은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현재 요 확률변수 X를요. 어떻게 잡았냐 하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능 길잡이 확률과 통계를 2학년 전체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 들을까? 그러면 그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수 아 얘가 학생 수니까,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 X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전체적인 N명 가운데, N명 가운데, 야, 구명석 선생님 수업이 정말 좋은데, 너 수능 길잡이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X1 그리고 X2 듣고 있고요. X에는 이렇게 N번째 학생이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질적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 수,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 그죠? 그럼 얘가 바로 뭐냐면, 표본 비율 p 헤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살짝 보면, 이 학생 수얘는 확률, 자,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전체 n 명을 선생님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모두 모두가 선생님 수업을 들을 확률, P로서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다 P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학생 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죠. 그러면 얘는 자, EX는 NP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 VX는 NPQ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쭉. 그럼 내가 필요한 거 표본 비율의 분포를 알고 싶으니까. 야, 그러면 표본 비율 p h 있잖아. 얘의 기대값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구해볼게.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p 햇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n 분의 x를 넣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x를 뿅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평균 성질에 의해서 자이 어떻게 될까? n 분의 1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 곱하기 원래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이렇게 들어갈 터인데. 사실은 EX가 문제에서 NP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 대신에 쌤이 NP를 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 아, 그렇구나.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 P와 같구나.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의 분산입니다. 구해 볼 거예요. 그럼 얘는, 자, V에 당연히 선생님이 자 n분의 요쪽에 우리 관심 대상 x를 써야 되니까 빨간 걸로. 자, 그러면 분산의 성질을 아십니까? 제곱만큼 앞으로 슉 빠지고요. 그다음 곱하기 v 에 요쪽에 뭐가 된다고요? x가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vx가 npq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 대신에 얼마를 대입할 수 있어요? 얘 대신에 npq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약분을 시켜주면 사실은 n 분의 p q라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설명한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게 표본 비율의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아, 표본 비율 자체가 p에 있죠. 요 p에 시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n 명을 뽑아서 구명석 선생님의 강좌를 듣고 있는 아이들의 학생들의 수를 구해서 비율을 구해 봤거든요 표본 비율 그럼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 비율을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아 얘를 가지고 모 비율이 대충 얼마쯤 되겠지 고그 예측하는 걸모 비율의 추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여기서부터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뭐냐면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교재를 볼까요 <laughs> 여기 있잖아요. 3번이 중요한데요. 특히. 자, 여러분 이렇게 별표 칠까요? 여기다. 이렇게. 자, 표본 비율 ps의 분포는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때정규분포 예를 따른다. 아까쌤 뭐라 그랬어요? 자, 쭉 보시면 잠깐 볼까요? 여기에 p에 있잖아요, p에. 피엣. 이 ps에 대한 기대값이 모비율과 당연히 같았고요. 그다음 ps에 대한 분산이 n분의 pq랑 똑같았죠. 그리고 쌤 유도를 해 봤잖아요. 그럼 예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 교재를 슉와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 예를 따르는구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클때 얘는요. 우리가 정규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할 때 그거. 그래서 nq 자체가 5 이상이고요. 그다음 nq 자체가 5 이상 정도가 되면 우리는 표본 비율 ps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시켜서 확률을 구하자. 걔가 핵심인 거죠. 됐죠? 자 문제 한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은 80%가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대요. 자 그랬을 때이 회사 그러면 80%가 소형차를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자모 비율이 0.8인 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의로 100명을 뽑았어요. 어, 그러면 n이 직은 얼마라고요? 100이 되는 거죠. 100. 자, 선생님이 알수 있는 게 그러면 이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100명 중에서 누군가를 쭉 뽑았거든요. 그러면 표본 비율 p 이 사실은 얼마 이상 되는 거요? 0.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p t 에 대한 분포를 구해야 되는구나. 개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공부했어요, 선생님. 피해선요, p 피해선요, p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해선 정규분포를 따른다죠, 이렇게 물결로요. 자, n p 가오 이상이고 n q 가오 이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르고. 피의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0.8을 선생님이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표본 비율의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분산이 얼마였어요? n 분의 n 분의 pq였죠. 그럼 p 값이 0.8, 그다음 곱하기 q 값이 0.2. 근데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니까 루트를 씌우면 될것 같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0.04가 나온다는 게 분명하죠. 그럼 얘를 가지고 슉 가서 여기에 0 0 4의 제곱이라고 슉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를 그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얘는 z에서 자, 모기 선생님 열강하니까 그죠? 자, z에서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0.9 바꾸고 싶은 숫자. 그 다음 얘가 포함된 평균 0.8. 그 다음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 0.04로 나누면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겠죠? 그럼 계산을 여러분들 쭉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 P에 Z 값이 얼마 되냐면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사실은 0.5에서 뭘 빼면 돼요? P에 Z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면 되니까 얘는 문제에서 0.493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0.0062가 나와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관점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유제 10번도 한번 그대로 볼게요. 유제 10번도 모 비율이. 0.1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비율이 0.1. 어 그래 나와 있고 크기가 100이랍니다. 자 그럴 때 표본비율 P.S.의 분포를 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자얘 지금 표본비율의 기대값은 모비율과 같잖아요. 그럼 모비율이 0.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다음에 표본비율의 분산이잖아요. 자 얘는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n 분의 pq 근데 자 숫자가 조금 커지니까 표준편차가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럼 루트에 루트에 자 n n 값이 1 0 0이었고요 그다음 p 값이 0.1이니까 0.1 곱하기 q 값은 0.9가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계산을 슉 해주면 얼마 되냐면 0.03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됐어요. 이렇게. 그죠? 자 따라서 p 해은 p 해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가 있고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과 같으니까 0.1이 되고요.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가 0.03이니까 제곱을 한게 분산. 그래서 예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나왔죠. 그럼 문제에서 예에 대한 분포를 묻고 있으니까, 아, 내가 구하고자 하는 예는 자, P에 Z로 바꾸시면 돼요. 자, Z 이렇게 슉 바꿔주시고요. 0.07에서 0.1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0.03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우변에는 예에서 예를 빼면, 아, 그리고 예로 나누면 1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그렇다면, 얘는, 자, 피의 z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에 곱하기 두배를 하면 되니까 0.3413이 예죠. 그러면 두 배니까 아 그러면 0.6826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제 10번 답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기본기라 하셔서 여러분들 체크를 쭉 하시면 돼요. 그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문제도 얘도 지금 같은 의미거든요. 자 얘도 어느 지역에서 차량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더니 모 비율이 0.25가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이 지역에서 차량을 가진 사람 300명이구나. n값이 300. 그랬을 때 표본 비율 요겁니다. 그죠? 자, 표본 비율이 0.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얘가 얼마인지 구해봐 이 말이에요. 다 같은 스토리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게자뭘 먼저 해야 돼? 표본 비율의 분포죠. 바로 할수 있을까요? 자, 표본 비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모 비율이 지금 얼마예요? 0.25죠, 그죠? 25%니까 그러면 0.25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 자, 표본 비율의 표준편차는요 자 일단 루트 쓰시고요자 n 값이 300이죠 300분에 0.25에다가 그다음 곱하기 q 값이 0.75를 하시면 되죠 자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계산하면 0.00 0.025가 나와요 이놈의 제곱이 표본비율의 표준분산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시켜요 표준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쭉 해서 아 얘가 피에 피에 z 로뿅 바꿔주게 하고요 자 얼마 돼요 바꾸고 싶은 숫자 0.2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 0.25를 빼시고요 얘가 포함된 표준편차 0.025로 나눠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계산을 하시면요. 자, p 값이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고요. 얘를 그대로 우리가 계산해주면 0.9772 이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중요한 유형이에요. 자,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통계적 추정은 조금 여러분들, 그 선배들도요,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개념이나 이런 어떤 그 저기 용어들 같은 거 이론적 배경이 바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자, 선생님이 단언컨대 선생님 설명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아마 통계적 추정이 가장 재미있을 겁니다. 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모비율의 추정도요. 뭐 대통령을 뽑는 선거나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회장을 뽑는 어떤 선거 아니면 그 시청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할때 쓰는 실생활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뭘 할까요? 선생님 강좌 도 할까요? 수능 길잡이 선생님 강좌 그 시청률 그죠? 아침 저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청률 같은 걸 보시면 자, 어떤 게 있냐면 그 시간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잖아요. 그런데 다 조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이렇게 이제 방송국이나 PD님께서 전화를 돌리시는 겁니다. 혹시 구명석 선생님 강좌를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그러면 100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우와! 90군데가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청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표본 비율은 0.9가 되잖아요. 그럼 개를 가지고 전체 모 비율, 전체 2학년들 중에서 몇 어느 정도의 비율로 듣고 있을까? 개를 예측하는 게모 비율의 추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공식을 선생님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p에 z가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요 사이에 들어갈 확률 있잖아요. 얘가 0.95가 되는 거예요. 자 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z가 이번엔 비율 나라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요 p의 표본 비율이 들어가죠. 표본 비율.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모비율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평균, 그러니까 모비율 되겠죠. 이렇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 p의 있잖아요. p의. 요 p의 기대값이 뭐였어요? 얘가 p였죠. 그리고 p의 세, p의 세. 분산, 분산, 표준편차 쓸까요? 얘는 얼마였어요? 얘는 루트의 n분의 얼마예요? pq가 아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ps의 표준편차니까 얘로, 그러니까 루트의 얼마가 될까요? n분의 pq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선생님말 이해 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양변의 선생님, 어때요? 지금 얘를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얘를 양변에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은요, 마이너스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에 n분의 pq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는 p헷에다가 빼기 p가 이렇게 있겠죠. 과정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뭐가 될까요? 얘한테 얘를 곱했으니까 1.96에다가 곱하기, 어, 루트에 n 분의 p q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양변에 p s 을 넘겨주고 음수를 곱해주면 아 지금 모비율 빨간 걸로 할까요 중요하니까 모비율은 대충 이상 이하가 될 거야 표본 비율을 기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96에 곱하기 루트에 n 분의 p q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 오른쪽에는 PS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의 n 분의 PQ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얘를 지금 선생님이 조정했는 게, 변형했는 게 얘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얘가 될 얼마예요? 지금 얘가 될 확률 P. P가 얼마라고 지금 나왔죠? 얘가 0.9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모비율이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을 확률이 0.95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녀석이 우리가 모평균의 추정처럼 뭐가 될까요? 신뢰 도가 되겠죠. 써, 써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믿을 수 있는 구간 그러면 너의 이름을 나는 신뢰 구간이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교재 부분을 보시면요. 95%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될 거다 라는 공식이 나왔고요. 선생님 여기에는 피엣과큐엣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아까 피하고 큐라고 했잖아요. 얘는 뭐냐면 일단 피엣과큐엣 자체 피를 지금 우리가 모르죠. P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P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Q에 요렇게 넣더라도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P에과 Q에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오차가 크지 않으니까요. 되시겠어요? 그럼 99%를 한다? 99%를 한다? 그럼 신뢰계수만 바뀌면 되니까 2.58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모 비율의 추정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바로 할수 있겠죠. 실내 구간의 길이는 선생님 어떻게 돼요 자, 얼마겠어요? 예에서 예를 빼면 너희들은 없어질 거야. 그럼 2 곱하기 일점구 아니면 2 5오팔 실내계수 k를 그대로 두시고요. 그다음 루트에 얼마 n 분의 p h 과자 p엣과 그다음 qs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내도가 실내도를 높이려면 신뢰도를 이렇게 높이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요.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그런 관점까지 여러분들 74페이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 문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자, 고등학교 학생 100명을 자 지금 임의로 추출해서 교내 학급 대학 축구행사를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36명이 찬성했죠. 자, 보세요. 100명한테 물었는데 36명이 찬성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자, 표본 비율을 구할 수 있겠죠. 100분의 36이니까 0.36이죠. 그러면 전체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그 모비율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본 비율을 가지고 전체 모비율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에 있겠지? 라고 하는 게그 유명한 모비율의 추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모비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거야. 표본 비율이 0.36이니까요. 여기서 빼기, 그 다음에 0.36에 더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몇 퍼센트예요? 지금 95%니까. 2를 그냥 편하게 넣으세요. 이랬어요. 그럼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2를 그대로 넣으시고요. 곱하기 루트에 자, n값이 얼마입니까? 100명이었죠. 100분의 p-hat q h a 죠 p h a 0.36 여기다 0.36그 다음 q 에선 0.6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쪽은요? 2. 그 다음 곱하기 루트에 100분의 그 다음에 0.36에다가 곱하기 0.64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대로 공식만 외우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볼까요 어이구 자 보세요 자 지금 유제 12번이죠 요거 자 보세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했대요 크기가 300인 표본으로부터. 피에시 또 나왔어요.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피 얘가 이상이고 이할 거야. 얼마나 쉬워? 그냥 공식만 외우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표본 비율이 4분의 1이니까 이 4분의 1보다 빼드다 그다음에 4분의 1보다 더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실내 개수가 얼마예요? 95%니까. 거기에 맞는 개수가 1.96, 그러면 1.96을 쑥 넣으시고요. 곱하기 루트에. 자, n 값이 얼마예요? 300. 그 다음에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 0.25가요. 그다음 거기에 곱하기 q는 0.75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96 곱하기 루트에. 자, 300분의 300분의 0.25에서 곱하기 0. 7호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렇게 선생님의 예쁜 마음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그대로 공식의 대입. 자, 이런 유형 마지막 한번 풀어볼까요? 자, 보세요. 완전히 이제 익혔을 걸요. 눈을 감고도 할수 있을 거예요. 눈을 감고도. 자, 고등학교 학생들 400명, n400이야. 너, 내가 있다. 대입해 줄게. 그 다음, 방과 후 교육에 대한 수강 요구를 조사했어요. 그죠? 그런데, 320명이 수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PS는 400분의 얼마가 되죠? 400분의 320이 되죠? 얘가 0.8인가요? 그래서 표본 비율이 0.8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방학 중에 개설되는 방과 후 교육의 수강 비율, 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 얘는 자 p가 이렇게 돼서 이상, 그 다음에 이하가 되고요. 표본 비율이 0.8이니까 0.8을 기점으로 빼기 자 루트 자 k가 얼마요자 지금 몇 퍼센트? 99 퍼센트? 2.58이죠. 그럼 2.58을 그대로 대입. 그 다음 곱하기 루트에 자 n 값이 얼마일까요? 400이었어요. 그죠? 그럼 400을 그대로 넣으신 상태에서 0.8 곱하기 0.1을 하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0.8 마이너스 2.58에 곱하기 루트에 400분의 얼마를 대입해요? 0.8 곱하기 0.1을 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원하는 답이 퓨 나올 겁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통계적 추정에 관한 모든 유형들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본 핵심 문제가 있죠? 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어떤 문제일까? 1번. 볼게요. 자료가 1, 2, 3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대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 X바가 2가 될 확률 구해 볼래?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잘하는 표 있죠, 표. 쫙 이렇게 해서요. 자, 이쪽에 지금 현재 첫 번째 표본, 두 번째, 자, 두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그럼 1, 2, 3이 나올 것 같고요. 자, 1, 2, 3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건이기 때문에 총 9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표본 평균 구해 볼까요? 1, 1를 하면 1. 1, 2를 구하면 얼마예요? 2분의 3이죠. 그 다음 얘가 2 나올 거고 그러면 똑같이 대칭 구조니까 2분의 3의 2라고 할수 있죠. 그럼 얘는 표본 평균 2 되고요. 얘는 2분의 5가 되는 게 분명해요. 맞아요? 그럼 얘도, 에이, 얘도 2분의 5잖아. 이렇게 3, 3을 뽑았어? 그럼 당연히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요.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이니까 내가 원하는 예는 아 토탈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그런데 그중에서 이가 되는 건예 하나와 예 하나와 예 하나가 있죠. 그럼 전체적으로 내가 바라는 건세 가지.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삼분의 일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되겠어요?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이 번은요 선생님. 이번은요 얘도 똑같은 거자 보시면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다 그런데 크기가 6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x바에 대한 기대값과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시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여러분 어떤 걸 적용시키셔야 돼요 아 원래 이렇게 봤을 때 원래 이렇게. 모집단이 있잖아요. 모집단. 모집단.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m이고 그다음 모집단의 분산 있죠. 얘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들을 뽑았을 때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원래 모평균과 같다는 게 핵심이죠. 이게 안 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요, 원래 모분산을 뭘로 나눈다? 뭘로? n으로 나눠야 되죠. 그죠? 이렇게 n으로. 요게 지금 돼야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요, 이 문제를 혹시나 x 바에 대한 분포를 묶고 있어서 얘네들을 일일이 경우를 짜서 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출제 의도는 뭐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해서 구한 모평균이 x 바에 대한 기대값이고 구한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게 x 바에 대한 분산이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 그러면 모평균을 구해봐야지. 그럼 확률분포표에서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 xi pi죠. 그럼 0 곱하기 10분의 3. 그 다음 더하기 1 곱하기 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10분의 3이죠. 이렇게 자 계산하시면 기대값이 1이 나옵니다. 1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입니다. 그죠? 얘는 별량의 제곱, 0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이고요. 그 다음 1의 제곱 곱하기 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또뭐 있다? 아, 2의 제곱 곱하기 10분의 3이 이렇게 있죠.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을 슉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0.6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묻고 있는 얘 X바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모평균과 같아 그럼 얘는 1이고요 1. 그리고 X바에 대한 분산은요 원래 모 분산 0.6을 표본의 크기 얼마였어요? 6으로 나눈 겁니까?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0.1이 나올 것 같아 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묻는 얘하고 얘를 합하라고 했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1.1이라는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자, 지금 기본 핵심 문제도 여러분 보시면 1번과 2번 자체는 조금 풀수 있고요. 선생님이 어, 뭐가 중요하다? 크, 나왔어, 나왔어. 선생님 마음을 담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3번 문제 있죠. 3번. 여기다 힘차게 기센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기본 기센스를 감이 시킨 문제가 3 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4번 문제도 있잖아요. 얘도 기센이라고 하시고 체크를 빵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낙 중요하다. 따라서 선생님의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주고 싶어요. 그죠? 선생님 설명하기 전에 한번 아무 책도 보지 말고요. 또 앞에 거 이렇게 찾지도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풀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우리가 통계적 추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네요. 그죠? 늘 얘기하고 있지만 언제나 꾸준하게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처럼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은 친구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